해마다 더워지는 지구.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남극에서는 이제 눈이 다 녹고 풀도 자라고 꽃도 핀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지구를 시원하게 지켜주기 위해 온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때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 문화를 바꾸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생태전환 교육이 필수적이니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소한 실천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환경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태예술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태예술 교육은 무엇일까요? 최근 예술가들 사이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예술 작업을 통해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공공장소 혹은 자연물을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바로 생태예술이에요. 이러한 생태예술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을 생태예술 교육이라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는 방학마다 에코아트스쿨을 진행하는데요. 신나고 창의적인 생태예술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썸머 에코아트 수업 장면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수업은 멸종위기 동식물 주제로 자유롭게 상상한 스토리를 폴리머 클레이를 활용하여 입체로 구현하는 생태예술 수업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드게임을 통해 사라져가는 생물을 살펴보고 친구들이 협동하여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들어 봅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빙하가 녹고 있다. 집을 잃은 아기 펭귄 이야기를 통해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아기 펭귄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더빙해 봅니다. 성우가 된 것 같겠죠? 그리고 3D 펜으로 펭귄 가족의 집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통해 펭귄을 사랑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환경 파괴와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들도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콜라주 형식의 움직이는 영상 포스터로 제작하는 수업이에요. 특히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의 수업은 3D펜, 태블릿 PC 어플 등을 활용하여 조형물 만들기, 미디어 아트 컨텐츠 만들기, 디지털 작곡 등의 예술 작업을 하는 테크아트 기반의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물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생태예술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 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어보는 예술 작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생태예술교육, 제2의 그레타 툰베리를 꿈꿔봅니다.